맞습니다. 아, 국내 최초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간단하게 인사. 생방송으로 쌤 안녕하십니까? MC를 맡았던 개그맨 최군이고요. 아, 지금 이렇게 생방송으로 수천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런 그 무대 인사는 처음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관객들 직접 만날 수 있어서 늘 행복하시고 우리 또 극장에서 만나요.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이셨고요. 자, 이어서 또 한예리 씨 여기 뒤에 앉아 계시네요. 생방송입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비가 와서 부산 분들 못 뵙나 싶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 예쁘다라는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성훈 씨께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얼마나 올라오시나요? 네, 어, 지금 댓글 보이시나요? 와우, 대단하십니다. 네. 예쁘다가 나오네요. 아, 예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저기 오늘 저기 덕분에 잘 끝냈습니다. 우리 해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생방송이니까 편집이 없거든요. 혹시 네. 배우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개인적인 거라도. 이분 아까부터 자꾸 저한테 저기 최군 TV 사장님이시죠? 네, 대표자 아, 개그맨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 우리 해무 잘 부탁드리고 네. 복 많이 받으시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김윤석 선배님.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김윤석입니다. 네. 어, 언제나 부산에 오면 항상 흥분돼요. 막 놀고 싶고 여기 분위기 너무 좋고 여러분도 영화도 좋고 또 피서도 오시고 피서 왔다가 또 해무도 보시고 하면은 어, 굉장히 어, 좋은 어, 알찬 휴가 보내지 않을까 싶고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 해무 아주 죽여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절 믿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8년생 우리 이희준 씨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실제 나이는 36입니다. 네. 네, 생방송이고요. 네. 네, 댓글 보이시죠? 네네. 네, 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좋은 선배님들하고 열심히 찍어서 이렇게 또 홍보를 하러 오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비 오는 바닷가에 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아, 시원한 여름,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여러분 해무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86년생 제가 87이라 네. 형님이에요. 아, 네. 네, 박유천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기하게 깜짝 놀라가지고 댓글 되게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네, 아, 신기해가지고요. 아,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오는 게. 네. 네. 우리 또 예비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 네. 8월 13일날 이제 저희 영화 해무가 개봉을 하는데 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어, 정말 저도 죽여주는 영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석 선배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박유천 씨에게만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쿤 TV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쿤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쿤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죠? 다 찍었죠? 네, 네. 네. 아, 저희가 뒤에서 네, 혹시 어, 죄송합니다 놓친 부분 있는데 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다 뵙겠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 생방송으로 함께했고요. 우리 배우분들 영화의 전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쇼케이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